안녕하세요. 영끌족들이 새겨 들어야 할 한국은행 총재 공짜는 없다. 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끌족들에게 한국은행 총재가 대놓고 경고를 뭐 최근에 한게 처음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계속 지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으로 뭐제 차익을 볼 생각하지 마라. 지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 어떻게 감당할래? 그리고 원금은 또 어떻게 할래? 집을 사는 건 쉬워도 파는 거 어렵다. 앞으로 대출이자 많이 올라갈 거다. 무리하게 받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이류의 얘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가 잡히면 금리가 내려가기도 하겠지만 금리가 금방 내려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뭐 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중의 언론들은 2024년에 3월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한국도 빨리 금리를 내려서 이제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이 금방 나아질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은요, 쉽게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략 그보다 더 악재가 계속 기다리고 있죠. 이제 영끌족들에게 악재 말입니다. 5월 1일부터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1% 적립해야 되고 또 2024년 하반기에 가계대응 완충자본 적립 0.5나 1%또 추가로 해야 되고 전자금도 DSR에 포함되고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개인별 맞춤형 인재 DSR, 미래에 이제 올라갈 이자까지 미리 계산해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DSR도 반영이 되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가 이제 대출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이제 온다라는 걸 이제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계속 이제 또 얘기하고 있고요. 집값이 2015년까지 내려간다라고도 얘기한 적도 있고 이래저래 쉽게 돈벌수 없다. 뭐 공짜 없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이 정도면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대출은 적도 동지도 아니다. 가계부채가 벌써 이제 1900조. 가계들이 이제 상환 능력 떨어지고 있고 이제 꽤 어렵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참 충격적인 얘기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논의 관련해가지고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기대하지 말라.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하고 국내 금리 전망을 같이 이렇게 놓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8%,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 이제 에너지 가격 변화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 우려, 공공요금 인상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물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드라마틱하게 낮출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더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이제 계속될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벌써 지금 2%입니다. 2%. 그 2%를 금방 메울 수 있냐고요? 메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한국이 뭐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이제 5.5이고 한국이 3.5인데 미국이 5%가 되고 4%가 된다는들 그러면은 미국이 1.5% 내렸으니까 한국도 3.5에서 1.5% 내려서 2% 만들어야겠네.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정말로 정말로 빡빡해서 뭐 미국이 5.5에서 뭐4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5.5에서 4.0으로 1.5% 내렸어요. 그러면요. 4.0 되면요. 한국은 3.5에서 해봤자 한0.5% 내릴 수 있겠죠. 3.0 정도로. 그렇게 해도 미국보다 금리 격차가 1%나 낮으니까요. 0.5% 내리면은 시중에 그러면 지금 이제 한 5에서 한7% 사이 왔다 갔다 하던데, 걔 그럼 4에서 6%로 확 내려갈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대략 그것보다 지금 5에서 한7% 정도 구간인 게, 2024년 5월이 되고, 2024년 연말이 되고 하면, 5에서 7% 구간이 7에서 10으로, 8에서 11로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제가 볼 때는, 평균이 한 8%에서 한 9%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이 한 8.8에서 9 정도. 에이, 설마, 거기까지 될리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2024년 안에 금융권들이 자기 자본을 충당금을 2% 이상 쌓아야 돼요.
그 말인즉슨 지금의 대출금리가 최소한 2.5에서 3% 이상 올라간다라고 보면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8에서 한 10일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다고. 지금 한 5.5%가 평균 대출금리였다라고 하면 5.5가 아니라 한 8.5쯤, 한 8%까지 이제 봐야죠. 이제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제 신용 점수가 1000점, 990점이거든요. 거의 1000점에 가까워요. 근데 마이너 대출을 지금 알아보면 대출 이자가 이제 주 거래 은행이 4.8, 그 다음 은행이 한5.1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신용으로.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출 이자 평균이 대략 한 5.5%쯤 된대요. 5.5%. 또 아는 지인은 대출 이자가 6%여서 대출이 한 2억 5천쯤 되나 봐요. 근데 뭐, 원래는 이자 부담이 갑자기 뭐 100만 원이 넘는다고 꺽꺽거린대요.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이자가 뭐, 그래도 한그 절반 이내였나 보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그 이자가 더 올라간다고 하면 사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인데, 영끌족들 무리하게 빚낸 게 과연 괜찮을 수 있을까? 별일이 없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좀 우려스럽죠.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막 한국은행 총재가 공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024년, 5년, 6년, 앞으로 3년은 경제 지옥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이제 긴축, 또 긴축, 대출 중단, 금리 인상, 원금 일부 상환 요구, 이게 이제 앞으로의 모드가 될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2024년에 대한민국 정부는 대출을 관리해서 줄여나가겠다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뭡니까?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니 아니면은 뭐 청년 대출이니 해서 한쪽에서는 또 대출을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저게 대출을 줄이자는 얘긴지 아니면은 대출을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수작인지 저게 뭔가라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점점 더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이 더 궁지로 몰릴 것 같은데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 최소한의 국정 운영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정치적인 부분보다, 저, 가계, 경제적인 부분 관련해서, 기업이나 가계 관련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할수 있는 전문가들이 좀 맡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그 경제 수장들이 좀 정신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봐서 좀 많이 답답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앞으로 어떻게 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공짜가 없다라는 건그 어느 시대든 항상 통용되던 사실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